형의 매력을 찾았어. 요리야, 요리. 형의 매력, 요리. 형 매력. 매력일도 없는. 그런 척도 안 하고. 가짜나 한다. 가짜나 해. 가짜나 한대. 약간 대충 그냥 무시면 듯 만든 이 요리들이 맛있어. 진심. 그러니까 낚시를 오늘 못하고 못 잡고 이런 것들 마지막에 요걸로 딱 그냥 마무리. 근데 원래 내가 평상시 내가 다 이겼는데 그지? 잘해. 약간 이상하다. 너랑 단둘이 하면 항상 져. 그러니까 배드민턴도 그렇고 우리 맨날 치는 거 볼링도 그렇고 게임할 때도 그렇고 둘이 하면 져. 그게 있나 봐. 내가 너한테 이겨야겠다는 그 강박이 좀 있구나. 동생한테 지기 싫고 이겨서 진 눈으로 줘야겠다라는 게 계속 머리 아니 그냥 왜 진 눈으로 줘야겠다. 그냥 선의 경쟁 있다. 선의 경쟁. 그게 너가 네 동생이 없잖아. 형이 안 돼봤잖아. 형은 어렸을 때부터 뭐가 있냐면 항상 너보다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해. 그러니까 이 멋있는 모습이 뭐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. 다 이겨야 돼. 다 이겨야 돼. 그렇지. 멋이 이겨야 된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. 형이 지더라도 페어플레이에서 형이 깔끔하게 야 15분 30분 연장하자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야 졌어 미안하다 그럼 형 멋있는데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. 근데 차하게 야 30분 뭐 콜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더 멋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. 너랑 관계에서는 지는 게 멋있는 느낌이 난 없어. 왜? 나 어렸을 때 형은 이긴 적이 없는데. 그러니까 어렸을 때 형이 무슨 트라우마가 있거나 트라우마 그런 게 없었잖아. 그거가 약간 있는 것 같아. 옛날에 궁금하다. 그거가 약간 있는 것 같아. 옛날에 생길 일이 없는데 작은 아빠가 작은 아빠가 글러브 던져주고 너랑 나랑 한번 건탈에서 붙으라고 한적 있잖아. 기억나. 내가 봤을 때 그게 트라우마인 것 같아. 그때 형 내가 코피 났지. 내가 코피 났어. 내가 코피 났어. 내가 코피 났지. 동생한테 맞아 코피 터졌구나. 체격이 동생보다 좀 그렇지. 작고 그렇지.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그럴 수 있겠네요. 네. 그렇지. 동생이 나보다 크고 그럼. 힘도 세고 하니까 그 이후로 나도 몰라 그건 것 같아.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때부터 팔굽혀펴기도 많이 하고 막 이래서 내가 중학교 때 결국 너 이겼잖아. 그래 강해져서 나한테 한번 해보자 이거였어. 그래서 뭔가 약간 그럼 됐잖아. 아니 이겼으니 됐잖아 그때. 아니 죽을 때까지 이거는 계속 영원해. 너랑 나랑 할아버지도 절대 네 손주 앞에서 무슨 저주고 이런 거 없어. 계속 이겨야 돼. 아이고야. 승부야. 기장하시다. 너무 대단하다. 넌 독한 사람을 만난 거야. 인생을 잘못 태어난 거지. 그냥 동생한테 지기 싫어 그냥. 솔직한 마음 얘기해 준 거야 내가 너한테. 형 마음 알겠지? 그러니까 계속 붙어. 알았어? 계속 붙어 그러면 계속 이겨줄 테니까. 그래, 그런 말 좋아. 계속 그 형을 강하게 하는 거야? 좋아. 동생 저줘라.